1999년 3월 프랑스와 이탈리아를 관통하는 몽블랑 터널 안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마가린과 밀가루를 실은 대형 냉장 트럭이 갑자기 불길에 휩싸인 것 아닙니까? 12km의 긴 터널에서 사람들은 꼼짝달싹 못하고 이틀이 지나서야 불길이 잡혔답니다. 이 화재로 사망자 39명이 발생했습니다. 이 터널로 프랑스와 이탈리아 사이의 교통이 약 200km 단축되어 유럽에서의 동맥이 되었지만 이 화재 사건으로 인해 몽블랑 터널은 생명을 앗아가버린 터널이라는 치욕적인 오점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무언가 성취하기 위해 빠른 길로 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인생에 지름길이란 없습니다. 빠른 결과를 얻기 위해 불법을 저지르는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그런 지름길로 얻어내는 성공은 진짜 성공이 아닙니다. 오히려 실패자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어쩌면 빠름에는 충실함이 결여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 박자 늦추는 그런 여유가 더 좋은 결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빠른 결과를 얻으려는 성취욕이 자신을 지배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의 순간을 누리며 빠른 결과보다 인생의 깊이를 더해가는 하루가 되도록 천천히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조금은 느려도 괜찮습니다. 왜요?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말이죠. 시편 46편 7절과 54편 4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신이다.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짜고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주여 올바른 길을 따르게 하옵소서. 주여 조금 느려도 정의와 공의로 일하게 하옵소서. 주여 분명한 열매와 결과로 축복하옵소서. 시편 73편 23절에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아멘. 주님, 늦다고 생각하고 늦어 보일 때 하나님 바라보고 자유하게 하옵소서. 믿음의 길, 의의 길, 정직한 길, 생명의 길, 좁은 길을 가게 하옵소서. 하루하루 사는 동안 어려움과 문제 있어도 만군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두려움 없게 하시고 나를 도우시는 예수님 바라보고 자유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오른손으로 붙드시고 잡아주시기를 간구할 때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전도서 8장 12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될 것이여 말씀하셨고, 요한삼서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건하라 하셨으니 여러분 잘됩니다. 계속 잘됩니다. 끝까지 잘됩니다. 영원토록 잘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좋은 날 되세요.